소식, 악천후 관련 소식입니다. 어린날인 오늘도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계속된 악기상에 항공기 운항도 이틀째 차질을 빚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고 임시편도 투입됐지만 어제부터 발 묶인 대기자만 만 명이 넘어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상 악화로 제주에 발이 묶인 승객들이 이른 오전부터 공항을 찾았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제주를 빠져나가지 못한 수학여행단과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룹니다. 일부 항공기 운항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서둘러 공항에 왔지만 오늘도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면서 또다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5시 20분 비행기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지금 일찍 나왔어요. 가서 부모님이랑 놀아야 되는데 어린이날이라 근데 못 가서 지금 부모님이 엄청 걱정하고 계세요. 오늘 오전 11시 18분 대한항공 여객기가 제주에서 김포로 출발한 것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항이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수학여행단을 비롯한 만여 명의 체류객이 발생한 데다 오늘 오전까지도 200여 편이 무더기 결항하면서 제주공항은 종일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오후 들어 대부분의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지만 지연 운항이 속출하면서 승객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환갑여행 왔다가 동창들끼리 결항이 돼가지고 묶였다가 어제 갔어야 되는 건데 오늘서 올라가야 됐습니다. 일정이 있는 분이 있고 또 뭐 일정이 다 취소가 된 거죠. 항공사들은 오늘 임시 항공편 40여 편을 추가 투입해 승객들을 실어날랐습니다. 한편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일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 만큼 항공편과 배편 이용 전 반드시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KSTV 뉴스 김수연입니다.